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경기장에서 시합할 때 너무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간단하게 한 3명에서 4명 정도만 우리 이재현 선수에게 궁금한 점 질문 받고 어느 선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! 네, 우리 연 선수! 네, 질문하세요! 오늘의 홈런이랑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으신지 여쭤보십니다. 창원에서 첫 홈런 쳤을 때는 정말 기분 좋았는데 그때는 팀이 승리를 하지 못해서 오늘은 제 홈런을 넣어서 팀이 이길 수 있으면 지금 여쭤보시네요. 아, 역시. 우리 팬들이 많이 하고 계시네요. 몸 상태 어떠신지, 다치고 나서 처음 병원을 가고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좋지 않게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재활하면서 정말 트레이너 쌤이랑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주셔서 지금은 뭐 아프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. 이야, 다행입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자,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어린이, 네, 궁금한 거 있으세요? 네. 네, 어이구야. 아이고, 아이고. 네, 다섯은 마스크 끼고 그렇죠. 네네네. 아직 아니다. 네네네. 질문 직접 하세요. 김현주! 야! 야! 조금 아쉽다. 네, 우리 어린이 질문. 네, 대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른 팀에서 오라고 한다면 갈 것이냐? 라는 우리 질문을 해주셨네요. 선수가 이제 내가 다른 팀에서 끝나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현 선수의 10회 사연을 건강하게 시간을 가지는데요.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 많은 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 우리 이재현 선수가 끝내기를 치고 물을 마시고 있어서 오늘 감사합니다.